공연이 거의 끝날 때 이디야 씨가 방울이를 통해 소식을 전해줬어.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넷이 모두 도맡아 하느라 지금은 방에서 자고 있어. 좀 미안하네요.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해야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런가요? 그래요. 그럼 우린 어서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를 복구시키죠. 여긴 우리가 처음으로 방울이를 만난 곳이잖아? 맞아요. 유리비 신기루의 코어는 가장 큰 흐름 영사기예요. 그리고 신기루는 가장 거대한 구상도죠. 그게 지금 저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든 거예요? 정말 엄청나네요. 이제 예전처럼 코어의 구상도를 통해 복구하면 되는 거지? 네, 바로 그거예요. 이해력이 정말 좋네요. 여러 번 했으니 기억할 때도 됐지. 이제 시작하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네요. 오,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것 같은데? 틀은 애초에 부품을 조립해 만든 거니까 부품을 원래의 모양대로 맞추면 돼요. 그치만... 괜찮아요. 이디야, 너 대충 할 때는 정말... 바람 좀 쐬고 올게. 출발할 때 불러. 토끼의 냄새. 부품은 신기루의 코어로 돌아갔고 휠의 형태도 복구됐어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상처도 천천히 아물듯이 어느 날 밤 코어 휠이 다시 천천히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죠. 이디야 씨의 능력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 그게... 신기루의 원래 모습이든 이디야 씨가 꼭꼭 숨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든 모두 기대되네요.
그래도 이디야 언니가 마법을 사용하는 걸 보고 싶어. 분명 엄청 대단할 거야.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왜 클레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마스코트 씨의 진짜 정체를 말하는 거야. 전에도 말했지만 이디야 씨는 절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은연중에 느낀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군사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전 나중에 유라랑 얘기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군사 씨가 처음 진실을 파악한 사람이었군요. 그러는 케이야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냥 신기루에 잘못 들어온 여행자에게는 진짜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친근할 것 같아서요. 저는 두려워하는 눈빛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왜? 도대체 뭐야? 다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랄까? 신기루의 주민들에게는 신의 눈이 없지만 그들에게서 물원소의 힘이 느껴졌거든요. 소설에 정신이 팔렸다가 문득 그런 가설이 떠오르더라고요. 물의 원령은 여러 모습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럼 다시 제대로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옛 물의 신께서 돌아가실 때 이곳으로 도망쳐온 물의 정령 이디아예요. 이디아 언니! 정말 예뻐! 갑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려니까 부끄럽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는 자신있게 드러내야지. 전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고요. 왜? 그럼 설마 예전에 마주쳤던 사람들은? 아마 그 물의 주민들의 원형은 이미 이곳에 없는 거겠죠? 맞아요. 그분들이 떠나고 싶어하면 제가 사막의 가장자리로 보내드리거든요. 예전에 받은 이 부품들도 사실 다 그분들이 남기고 간 선물이랍니다. 다만 전 항상 그분들이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흐름 영사기로 그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았죠.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병 안에서만 가능하다. 네, 그런 거예요. 정말 눈부신 빛이네요. 그렇다면 신기루의 코어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라 부품들이 먼저 각자의 위치로 떨어지고 그와 관련된 주인과 구역이 구현된 거군요. 그럼 이제 부품들을 모두 회수했으니 설마 그 사람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요. 서로 비평을 하거나 다투더라도 이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예요. 슝슝 열차와 감독님 모두 재밌었어. 그래 난 꼭 기억할 거야. 나도 이번 기묘한 모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럼 됐어요. 이제 저도 슬슬 휘리 다시 돌아가게 해야겠네요. 실력을 보여주세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러운 마스코트 씨. 긴장되네. 어라? 이상하네요. 왜 반응이 없지? 설마 신기루가 고장났던 것 때문에 힘이 부족해진 건가? 큰일이네요. 다들 엄청 치켜세워줬는데 저도 허풍을 너무 쳐버렸고. 제가 숨을 만한 병 좀 주세요. 한 100년은 숨어있을래요.
지금 이미 병 안에 있는데... 어떡하죠? 이래선 여러분에게 신기루의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군사씨! 이디야씨, 괜찮다면 신기루 코어의 신기루 옷값을 제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거 맞죠? 네, 이건 과거 모은 신사에 모셔져 있던 유물이에요. 신기루라는 요괴가 남긴 껍데기로 만든 건데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신기를 모을 수 있다고 해요. 수백 년 전, 이 유물은 최후의 야시오리 수호자가 출정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자취를 감췄죠. 그것과 한 쌍인 진귀한 구슬은 원래 옷갑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데 옷갑이 신기루 코어 안으로 들어갔으니 구슬 역시 빛을 잃은 거죠. 응? 그건 왜 그런 거야? 그건 말이지. 어떤 소리를 정말 정말 깊은 방 안에 가둔다고 생각해봐. 그럼 밖에선 안 들리겠지? 아, 흘러는 이해했어. 조개가 너무 노는 걸 좋아해서 감금실에 갇힌 거지? 저도 이해했어요. 신기루의 코어가 최근 노화가 됐는데 그래서 군사씨가 구슬을 들고 들어온 거군요. 본론으로 돌아오죠. 원래 신사를 떠나면 이 유물은 빠르게 그 연기를 잃고 말아요. 하지만 신기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곡물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소원과 선물을 남기고 갔죠.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었나요? 네, 이디이아 씨가 신기루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간단해요. 소원으로 불러내면 돼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은 상고노미야 코코미, 와타치미 섬의 아라이토가미 무녀입니다. 제 소원은 제 생각과 결정으로 와타치미 섬에 있는 모두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디야 씨, 이디야 씨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제 소원이요? 전... 제 소원은 유리빛 신기루에 왔던 여행자들이 신기루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기루의 밖에서도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신기루 밖에서 하늘을 나는 열차레일을 만드는 건 말도 안 되고 메이모는 결국 다시 학자 신분으로 돌아갈 거란 건 알아요. 조시모스의 대본을 쓰는 실력은 아직 모자라서 폰타인으로 돌아가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도 알아요. 꿈을 이루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요. 아!
여러분의 칭찬과 물음에 도취돼서 돌아보기도 부끄러운 말들을 해버렸네요. 전 살아갈 용기를 잃었어요. 그런 말 말아요. 정말 대단한 소원들이었는걸요. 맞아요. 이디야 씨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닌 타인을 위해 소원을 빌었잖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타인의 소원을 이뤄주려고 행동하고 그들의 미소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제 생각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고귀해요. 칭찬은 그만해주세요. 저 정말 너무 어색해서 부끄러워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도 드디어 신기루가 회복됐네. 그럼 녀석의 빚도 갚은 셈이겠지? 그래? 왜 그래? 컬러는 갑자기 소원이 엄청 생겼어. 슝슝 열차도 타고 싶고 커다란 관람차도 타보고 싶어. 이디야 언니, 우리 저기에 올라갈 수 있어? 있긴 한데 올라갈 수 있는 건 몇 명뿐이에요. 원래 혼자만 올라가면 재미없는데? 명예기사 오빠... 정말이야? 엄청 높아 보이는데? 실수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난 널 걱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갈게요. 저도 안 간 지 오래되어서요. 신나는 걸?
그럴게요. 전 매번 여행자님들을 신기루 밖에 보내드린 후 이곳에서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분들은요, 처음에 신기루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고민에 빠져요. 미련을 가지거나 아쉬워하면서 이곳을 떠나죠. 그럼 이디야 언니도 슬퍼죠?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긴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누군가는 신기루를 떠날 때 자신이 만든 걸 전부 파괴하지만 여러분이 본 이곳의 주민들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신기루를 떠날 때 제게 물의 환영으로 자신의 모형을 만들어달라고 해요. 신기루에 남긴 자신의 꿈을 대신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와, 정말 낭만적이네. 네,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신기루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꿈을 이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즐겁답니다. 마치 제가 꿈의 종착지에서 그분들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 그냥 모든 꿈과 소원이 병 안에 불빛같이 느껴져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중이든 아니면 꿈을 이미 이뤘든 자신만의 빛을 떠올릴 때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콜라는 지금도 너무 행복해. 그럼 저도 그때의 앨리스님의 은혜를 갚은 셈이네요. 사막은 아무리 봐도 더러운 흙들로 가득할 뿐인데. 그럼 내가 별명을 지어줄게. 이디아는 흙물의 정령이야. 그래, 이디아는 흙물의 정령이야. 감히 절 비웃는 건가요? 당신을 한 입에 잡아먹어버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엉망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원래대로 회복한 신기루는 점점 생기가 돌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껏 즐겨주세요. 응? 클라는 모두랑 같이 충중열차를 따라가고 싶어.